휴먼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혁 팀장 오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ADP 민간 고용 저기 숫자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보니까는 그 전망치가 한 800만 건? 900만 건. 800만 건. 200만 건 때. 실제로 나왔어요. 나온 거는 270만 건. 네. 말로 네. 예상을 합니까? 그렇게 틀릴 걸? 나는 이제 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혹시 집계오류 아니었을까? 왜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 그쵸. 장중 내내 그와 관련돼가지고 논란들이 많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나하고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네. 그러게요. 난 일반적인 사람. 저... 자기는 2반. 뭐래요. 아우, 뭐래요, 정말. 재미없어? 거시기 해요. 미안. 일단은 미국 증시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시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지만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걸 이제 주도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경기 재개에 관련된 내용들. 그렇죠. 그러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럴 때 가장 높아 많이 올라가는 애들.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물론 이제 그 전에는 뭐 상승을 하기보다는 안 빠지고 반등 주고 막 왔다 갔다 했던 게 5월 중순 이후에 그때부터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언택 관련주들이 차익 욕구들이 높아졌던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장 성격이 좀 바뀌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 그때 사실 그때부터 이제 경제 재개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줬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도 보면 이렇습니다.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융주들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디즈니 같이 놀러 다니는데 이런 거 그다음에 나이키 같은데 GM 포드 라스베가스 뭐 윈 리조트 카지노나 뭐 이런데 그다음에 뭐 그 유니온 퍼시픽이라든지 CSX라든지 뭐 이런 철도 물류 회사들이라든지 캐터필라 물류 회사 보잉 같은데 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 업종 역시 에너지 업종들 이런 쪽이 다들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넷플릭스 빠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올라가더라도 이제 뭐 하루 이틀 올라가고 다시 빠지고 그다음에 게임주들 이제 집에서 이제 놀지 말고 놀러 다닌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AMD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은 별로 안 올랐고요. 이런 흐름이 좀 보이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특이했던 거는 이제 반도체 업종들 이쪽 라인이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쪽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올랐는데 이거는 이거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반도체 업종이 막 6%씩 폭등을 맞아요. 해버렸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지수 상승을 상당 부분 끌어올렸었어요. 이 마이크로칩이 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그 제가 방송한 기 전에 발표가 됐었는데 제가 이제 바보라서 그거 안 해주셨네요. 제가 바보니까 아무튼 뭐 그 가이던스를 좀 상향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얘에 대해서 뭐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거 그다음에 또 장중에 나왔던 게 뭐냐면 애플이 하반기 이제 뭐 5G 폰 또 발표가 있잖아요. 아이폰 12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 거 핸드폰이 깨졌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 미국 갔다 와야 되는 거야? 그러게요. 14일 격리인데? 아 그런가요? 아무튼 뭐 그게 이제 그 애플이 반도체 이거 재고를 좀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는데 가격을 좀 올려서 했다. 그러면서 이제 브로드컴, 스카이워크, 쿼버 반도체 부품주들 아니 애플 부품주들이 급등을 하는. 아날로그 디바이스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호재성 있는 일부 종목들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들 이게 업종별 차별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은 뭐 그것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옆으로 좀 횡보 이건 왜 그러냐면 IT 대형주들이 별로 못 올라가니까 그러고 있는 도중에 여기서 갑자기 또 트럼프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도 언급을 하고 거기다가 또 하나 그 다음에 요즘에 뭐 트럼프가 어떻게든 선거 전에 백신 빨리 개발해가지고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니까 야, 그러다 보니까 뭐 15만 명의 임상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치들 그 다음에 5개의 긍정적인 후보 물질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올라가죠.
왜 그게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당연히 경기 민감도는 더 올라가죠. 왜냐면 경기 회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데 막판에 살짝 꺾인 거. 이거는 이때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트럼프가 아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하루에 뭐 15,000명, 2만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오는 항공기를 막았거든요. 네. 미국도 예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거 막았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막았는데 뭐 지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 재개하고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야 니네도 왜 그거 막냐. 그거 막지 말고 빨리 풀어라. 니네 안 막으니까 우리도 니네 거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 막을게. 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별로 영향이 없었고요. 근데 이제 장막판에 뭐가 나왔냐면 지난번에 블룸버그가 또 오버라고 얘기했던 거. 농산물. 그거 관련돼서 이제 또 다른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관련돼가지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 취소했다. 이런 식이 나오면서. 뭐가 만든 거죠? 이제 중국 그 안에 무슨 저기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돼지고기를 저기 가공한다든지 하는 쪽에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뭐 작업을 못한다든지. 아 그래서 취소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돼지고기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가 작업이 다 셧다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돼지고기 수입을 못해요. 많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완전돼서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그것도 좀 있었고, 일부 품목, 이게 대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돼지 사료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콩, 난 콩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돼지인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배가 요즘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근데 이제 중국 대두협회 그 협회장은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수입 중단한 거 없다. 대신에 이제 중단한 거 없는데 하면서 이제 점점점 그러면서 지금 지난주에 우리도 계속적으로 중국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 그 물량이 지금 넘어오고 있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미래에 그거를 취소를 한 건 했냐 안 했냐 이거는 말하지 않았었고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다 떠나서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아 근데 그죠, 이제 시장. 문제는 이제 그 시장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가 딱 깔려 있는데 아 코로나 확진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늘어나고 남미 있고 남미 그다음 인도 그 끝에 가면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가지 않겠나. 아프리카도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 인도가 너무 급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경기 재개와 관련해서 주목해봐야 되는 나라는 바로 싱가포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싱가포르 경기 재개하고 상당히 늘어나고 우리도 지금 사실 걱정해요. 늘어나고 있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2차 팬데믹이라는 게 없고 그냥 되게 쭉 갈 수 있는 상황이냐. 근데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발언은 뭐냐면 지난번에 언급을 했던 게 2차 팬데믹이 온다 하더라도 경제 셧다운은 없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 그렇게 지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안 나가니까. 그리고 못 놀러 가거든요. 경제 셧다운이 안 해도 그쵸. 이게 지금 이번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그 인위적인 자기가 억지로 경기 침체를 만들었다라는 게 시장의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소리인데 이게 만약에 2차 팬데믹이 되면 이 흐름이 더 길어진다. 그게 연준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 위반자들은 자기네가 정책을 딱 내면 국민들이 따라줄 걸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했던 거는 저축하지 말고 돈 쓰라는 거 아니에요. 저축률도 높죠. 예. 근데 이제 저기 나중에 그 마이너스 금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에 금고를 사가지고 그 안에 돈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소비를 안 한다고. 미국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워낙에 나라는 부자인데 워낙에 장기적으로. 근데 국민들은 거지예요, 거지. 정말 거지. 가난하거든요. 거지. 왜냐면 저 돈이 없어요. 그리고 걔네들 연봉이 우리나라 평균보다 낮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경제 재개를 한다고 해도 소비는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경제 주체들이 그렇게 저기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그거하고 관련 없이 일단 경제 재개가 된다. 경기 회복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그 ADP 민간고용보고서가 잘 나오긴 했지만 이게 PPP 그러니까 그 일부 이제 보전해 주는 거 있잖아요. 급여 프로그램. 네. 그게 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8주거든요. 근데 이제 하원에서 얼마 전에 통과시켰던 거는 24주로 늘리고 어쩌저쩌고 해서 올해 연말까지 그걸 보존해주는 그걸 했는데 상원에서도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상원에서 계속 찰피 미루고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민주당 안건에서 주정부라든지 이런 지원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단 하나. 파월 형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근데 파월은 경고를 했잖아요. 그래도 돈 풀어주잖아. 그래서 경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잖아 일단. 마지막에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내가 너한테 돈을 주는 거 이거 너한테 빌려주는 거지 너한테 준 거 아니야 라고 그 말이 이제까지 연준 의원들이 한 것 중에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상이면 서도 잡아먹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그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고점이 어디냐 이거 신경 쓰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의 힘이라는 거는 유동성이라는 거는 그쵸.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도 있다. 고점을 논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가 이게 바뀔 거냐 언제 시장이 바뀔 거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라 라는 게 시장의 그 질문들이고 제가 세미나 다닐 때마다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써주세요. 이거 지금 세태는 그러지 않지만 과거에 보면은 이제 이 그 새색시들이 움직일 때 시댁에 들어오면 발자국 소리도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장과 바닥은 새색시의 치마 폭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아무도 몰래. 싹. 예. 좋잖아? 아니요. 별로. 네. 그냥 그런데요. 맞아요. 에이, 정말.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언제쯤 꺾일 것 같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야기 좀 말라니까. 그게 많은 시장에서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9월 달에 일단은 뭐 공매도 문제도 있고 그 영향력은 크지가 않지만 심리적인 영향을 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때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화수합이 끝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트럼프가 계속 너 우리 선택을 내 중국 선택을 내 선택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붙었잖아. 네? 일단 저기 그 G11에 들어가는 걸로.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성격을 이제 논의하는 거고요. 일단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들이 생각해 봐야 될 이슈들이 9월 달에 좀 많이 몰려 있어서 여름쯤에 시장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할 거다라고 해서 한 8월 달.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하우스 뷰는 뭐 첫 주는, 6월 첫 주는 상당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다음 주 정도부터 시장의 변동성을 좀 확대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만기도 염두에 둔 거예요? 만기도 있고 FMC도 있고.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지금 현재 경기 회복되고 향후에 정말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준이 만약에 경제 전망 쪽의 수치들을 시장의 기대와 달리 상당히 나쁘게 제시를 해버리면 그게 오히려 트리거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DP 민간고용보고서하고 내일 저녁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고용보고서, 노동부의 고용보고서는 그 조사하는 그게 좀 달라요.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DP 민간고용보고서는 워낙에 이제 변동성이 커요. 위아래로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수정을 그래서 많이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들은 이제 그 임금 명세서, 그걸 가지고 이제 주로 하지만 이 고용보고서는 뭐 기업들 조사도 있고 개인들 설문조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ADP 민간고용보고서보다도 훨씬 더 나쁘게 나와버리면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을 좀 이끌고 있지만 이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게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변동성,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주 정도부터는 변동성을 좀 키우는 장세.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또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이제 주간 단위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당장 오늘은 어떻게 되는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사실 있어요. 사실은 이제 반도체 업종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제 반영을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과하게 이제 반응한 것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한 거 그동안 이제 덜 사놨던 것들을 많이 매수를 해놓은 것들도 좀 있어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따라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강세를 보일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저녁에 또 22 통화당 체크회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도 상당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어제 미국 증시의 특징을 보면 그 경기 민감주들이 좀 올랐지만 중소형주들이 폭등을 했어요.
이제 그걸 감안해 보면 어제랑 우리나라 주식시장 많이 이제 빠졌지만 그래서 오늘 수급 주체가 누구냐? 어제처럼 기관 투자가들이 그 특히나 이제 프로그램 매수도 있었지만 일부 이제 언더퍼폼했던 포트폴리오에서 시장 수익률을 하위했던 그 포트폴리오 일부 이제 조정을 하면서 적절히 순매수했던 기관 투자가들이 오늘도 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3시부터 3시 반 사이에 외국인들이 선물 다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만기약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이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은 하고는 있는데 네. 시장이 오른 거니까. 시장은 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말을 바꾸죠. 저희 시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괜찮아. 그렇죠. 그 전에 한 얘기를 다 기억을 못하니까. 아, 제가 좀 그렇습니다. 아, 내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살펴본 시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은 사실, 시장이 아니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또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출발 증시 현황 이어가겠습니다.